네,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지금 계속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개석상에서 충돌을 한 이후에도 좀처럼 봉합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은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을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가 됐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운영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문제되는 글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색출해라? 저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아니, 어제 최고의 충돌이 있어서 당에 너무 자존심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예,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의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어제 최고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조금 발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화면에도 잠깐 보였습니다만 바로 옆에 김재원 최고께서 한동훈 대표하고 김민전 최고하고 사이에 앉아 계세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시는 모습이 보이던데 어제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하여튼 좀 약간 사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김민전 최고위원도 당 운영에 대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좀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또 굉장히 이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니 김민혁 최고위원도 약간은 당황한 상황에서 좀 더 어필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당내 갈등은 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님,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내 공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예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터인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버티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최대한 빨리 김건희 여사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살 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의 한 단면이거든요, 저것이. 그러니까 일정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와 왜 대표가 쓸데없이 그런 데 나서서 이상한 짓을 해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일부의 세력들의 극한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은 그거예요. 본질은. 근데 네. 이제 이것을 뭐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뭐 도덕 뭐 좀 부끄럽고 민망한 문제로 일종의 이제 번져가고 있는 건데 참 집안 싸움 여당 집안 싸움 치고는 굉장히 좀 유치하다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복경 의원 생각뿐 아니라 뭐 여당을 걱정하는 분들이 보더라도 아니 뭐 이런 문제 갖고 여당이 네 번 비슷한 일을 하나 너무 한가한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께서는 이 해법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이런 문제 정도로 네.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당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대외적으로 문제 삼지 말고 당무감사를 하면 한두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뭐 책임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자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여튼 계속 사건을 키워와서 이제는 그 또 한동훈 대표의 뜻도 당내에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해법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를 하면 갈등이 더 생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겨놓는 것이 가장 마지막 남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서 지금 3주째 네. 수사 의뢰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있거든요. 예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이제 당분간 좀 서로 좀 자제하자 냉정을 되찾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당원 게시판 논란 그래도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